부탁금 뭐가 있습니까? 뭐 튀김이나 이런 것도 좀 낼 수 있는 거고. 예? 그거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근데 주력 품목은 닭칼국수 24시간 돌려버려. 이해되세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자, 두 번째 아이디어. 자,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류. CU 보셨잖아요. 이마트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KK마트. KK마트를 벤치마킹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CU를 벤치마킹 하는 거야. 자, 슈퍼나 물류하신 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엑스파이어 데이터. 유통기한 아닙니까? 유통기한 한 보름이나 20일 남은 것들은 그 옆에서 다 분식으로 튀겨내고 떡볶이를 하든지 뭐 어묵, 오뎅을 하든지 뭐 라면을 끓여주든지 좀 저렴하게. 왜? 어차피 버릴 거.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안 팔려. 그거는 이제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하는 거야. 기부. 이해되세요? 대신 한국 냄새를 잔뜩 묻혀가지고. 이해되시죠? 뭐 와플 기계도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24시간 편의점과 분식집의 조합. 근데 밤에도 먹거든, 얘들이. 그러니까 밤에 야식집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가시죠. 야채값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투자비는 좀 더 나가겠죠. 왜? 셋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문턱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오픈이 가능하고 서바이벌, 석세스풀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한국에 계신 분들 뭐 한 500만원, 뭐 1-2천만원 가지고 뭐 할 거 없잖아요. 닭칼국수지. 할랄. 할랄 닭칼국수. 포크 프리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CU, 이마트 같이 24시간 편의점, KK, 벗 분식집과 야식집을 같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시킵니다. 편수토랑 하시잖아. 전자레인지 몇 개 갖다 놓고 데워 먹어. 자기들이 알아서 데워 먹는 거야. 뭐 밖에다가 테이블 좀 깔아. 맥주, 소주 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테이블 차지 좀 받을 수 있으려나요? 뭐 안 받아도 되고. 그건 이제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미용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용. 제가 미용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워킹펌에 빼주기도 어렵고. 미용도 이온 헤어 매직 아시잖아요. 한국에. 한 300호 정도까지 나갔었죠. 지역마다 코리아 이훈 헤어 매직 스타일로 다 셋업을 해갖고 세팅 기계 쫙 까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돌리는 거야. 계속 제자들 육성해가지고 뭐 세팅 파마 많은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약에 대한 거 딱 가르치고 그리고 약 장사를 같이 하는 거야. 파마야, 염색약, 트리트먼트 요 세 가지만. 그래갖고 세미나를 다니는 거야. 제자들이랑 같이. 네? 뭐 가서 한 2시간 세미나 해주고 네? 같이 맥주 좀 마셔주고 좀 파티 좀 하다가 물건 팔고 오는 거야. 어디? 페나, 말라카, 식조바로, 서해안 딱 불었죠? 쿠안타, 뭐 이런 쪽으로 쫙 가가지고, 할랄, 어? 말레 있는 애들은 이거 할랄 프로다우로 미는 거예요. 코리아 스타일, 강남 스타일, 되는 거예요. 어? 가격은 한 두식 불인기. 트리트먼트 추가하면 또 좀 올라가고, 커트 추가하면 또 좀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만 150명이 5만원 돈 받는다는 거야. 5만원 돈 하루에 50명씩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250만원 아닙니까? 그쵸?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17년, 18년 살았고 그 친구는 외국 생활이 한 20년 이상 되는 친구, 20년 더 되지.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보들은 우리 시청자, 애독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쉐어하는 게 좀 괜찮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할랄. 그거 되면 뭐 중동으로도 한번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랄. 어? 스파이시 닭칼국수. 매운 것도 여러분 고추 3개, 고추 2개, 고추 하나. 그러니까 스파이스 조절도 돼. 칠리발이나 고춧가루 있잖아요. 여기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 매운 고춧가루 많거든요. 그런 거 좀 쳐가지고 소스에다가 매운 거 좋아하면 하고 또 면도 뭐 다 사다 쓰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안 해도 이렇게 쉽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100호점까지 만들어갖고 100억에 파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지. 그 친구가 사업 수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너는 안 하냐? 아, 생각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가게 하나 차리고 회사 만드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리TV였습니다.